너? 송미영 씨 박사 가수야? 응. 너분 제목 한류 콘텐츠의 해외 수출 방안. 이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니냐.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설 씨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대조해보니 표절률이 52%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인 20%를 훨씬 넘겼습니다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이재명 후보의 석사 논문 역시 저희가 검증해보니 표절률이 기준을 초과한 27%로 나왔습니다. 어떤 세상인데.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에 이어 이번에는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표절 검증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절 수치가 42%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실수했습니다. 왜 실수?